안녕하세요. 지금 이디제이 원딜을 맡고 있는 제트혜성민이라고 합니다.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중국 생활, 솔직히 먹을 것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해요. 그거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중국 특유의 향? 그런 게 있는데, 그게 제가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제가 먹기에는 좀 힘들어요. 좀 그래서 제트로 솔직히 저도 별로 바꾸고 싶지 않았는데 중국의 그 닉네임에 관련해서 좀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. 근데 제가 만약에 크라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중국 경기에서 제가 실수를 하거나 많이 못한 경기가 있으면은 중국 팬들이 제 닉네임으로 놀릴 거라고 팀에서 이렇게 말해서 서로 잘 합의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. 솔직히 원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, 그러니까 제가 원래 원딜 유저였다기보다는 맞기도 한데 원딜과 미드를 동시에 다 같이 했거든요. 근데 락스에서 마침 연락이 와서 미드로 갔게 됐고, 그리고 좀 속에 남아있던 아쉬움 때문에 올해는 원딜로 포지션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. 솔직히 한국에 남아있고 싶긴 했는데 한국에서 좋은 콜을 받지 못해서,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많이 오긴 했는데, 좀 제가 작년 캐스퍼컵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승권의 팀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중국에서는 좀 좋은 콜이 많이 와서 EDG로 오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그 작년에 데프트 선수가 EDG의 원딜에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고, EDG의 원딜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면서 저에게 부담감을 준 것도 있어서 제가 좀 기쁨보다는 부담감을 많이 안고 들어왔어요. 스카웃 예찬이가 지금 그냥 굉장히 잘하고요. 제가 봤을 땐 그냥 뭐 챔프폭이든 실력이든 판단력이든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.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인드보다 상대를 딱히 의식을 많이 안 해요. 제가 상대를 의식하면은 괜히 기가 죽어서 의식을 잘안 하는 편인데, 그냥 항상 저만 잘하자 하는 생각으로 게임에 임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1승 3패로 우승을 하긴 했는데 그 3패 과정이 좀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, 좀 우승한 건 기쁘지만 저희가 못한 부분이 아쉽고 그냥 아쉬워요. 제가 중국이라 그렇게 많이 연락하진 못하는데 가끔 얘기를 합니다. 이렇게 막 이런 대회에서 여기에 오게 돼서 피넛이랑 스맵 형이 왔는데 이번에 많이 인사를 나눴습니다. 아니, 그렇게 따로 한건 아니고 그냥 여기가 다그 연습실이 다 붙어 있잖아요.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계속 인사하고 얘기 좀 나누고 그랬어요. 보고 싶죠? 그 저번에 그 저희 정노철 감독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 웨딩 촬영을 찍을 때다 같이 만나고, 웨딩 촬영 끝나고 다 같이 밥도 먹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.